불악이 들어서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술을 빚었다. 곡물이 풍족해진 탓도 있지만 마을 대소사엔 술이 빠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나루 건너 구름에 달가듯 길섭을 돌아 들어선 마을에선 술이 익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천년의 세월을 품은 술이 있다. Ich schreibe mal wieder ein Gedicht aus Dank für eine Flasche Sammelju. Mein trostloses Zuhause ist so ruhig, dass ich einfach nur Spatzen fangen gehe. Wie hätte ich erwarten können, dass du mich besuchen kommst? Es ist schon an sich eine so liebenswerte Geste, dass du mich besuchen kommst. Und zusätzlich ist da noch der Geschmack von Sammelju so wundervoll. 고려시대, 이름난 문장가이자 풍류객이었던 이규보는 이 술을 극찬했고 시를 헌정했다. 또한 서거정이며 기대승 같은 조선의 빼어난 문필가들도 한결같이 자신의 시문에서 이 술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노래했다. 한겨울에 빚어 초봄 버들개지가 날릴 즈음에야 마실 수 있었던 술 삼회주. 고려 때부터 시작해 조선에 이르러선 장안의 술값을 올려놨을 정도로 한양의 사대부들이 애음했던 삼회주는 주방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당대 반가에서 삼회주가 누렸던 인기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108일이 돼야 비로소 술을 뜰 수 있었던 삼회주는 세 번에 걸쳐 빚는다. 그러다 보니 한양에 들어오는 쌀을 죄다 삼회주 빚는 데에 쓴다며 이를 금하라는 상소가 빗발쳤고 한양의 궐에선 금주령을 고민했다. 영조와 청조, 고종 역시 그러했다. 이리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인구에 회자됐던 술이 또 있을까? 문제의 술 삼회주. 한양 문화의 한복판에는 이 술이 있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북악과 응봉을 잇는 산줄기에 위치한 북촌은 옛 한양 중심부의 주거지역이었고 지금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손꼽는 단골 명소다. 서울의 전통주 삼회주를 찾아 나선 다니엘. 삼회주 명인을 만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술 맛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아, 좋죠. 아, 진짜요? 네. 삼회술은 원래 고려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1100년 전부터 시작이 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조선시대에 아주 가장 활발하게 저 양반들이 주로 드셨던 술이에요. 네네네. 예. 삼회주의 해는 12지지 가운데 마지막인 돼지 해자다. 정월 첫 해일 해시에 첫 술을 담기 시작해 두 번 더 술을 더하는 삼양주다. 여느 술과는 달리 저온에서 오래 익혀야 하기에 까다롭고 자칫 실패하기 쉬운 술이다. 조선 중기부터는 증류를 해서 소주로도 만들어 마셨다. 2월 첫 돼지날 쌀을 씻어서 고두밥 만들고 누룩을 넣고 물을 넣고서 항아리 3분의 1을 채우고 그 다음 달 30일 있다가 다시 찹쌀과 누룩과 물을 넣어서 또 3분의 1을 채우고 또 36일 있다가 그 다음 달 돼지날 다시 가득 채워서 한 몇 년씩 이렇게 숙성시키는 술입니다. 아이고. 네네. 김택상 명인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모친 이동복 여사로부터 삼회주 빚는 방법을 전수받았다. 삼회주는 집안마다 조금씩 다른 양조법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택상 명인은 맵쌀로 술밥을 지어 차게 식힌 후 삼회주만을 위한 누룩을 섞어 빚는다. 이렇게 첫 술을 담가 익힌 다음 다음 달 해일에 같은 방법으로 술을 담가 한 대 섞고 다시 한 달 뒤 마지막으로 술을 더해 익힌다. 우리 전통주 중 가장
가장 오랜 시간 발효 과정을 거치는 술이다. 네네. 잘 익은 삼해주를 맑게 걸러 솥에 앉히면 발효주였던 삼해주는 또 다른 술로 변신하는 과정을 앞두게 된다. 옹기로 된 소주 꼬리를 얹어 삼해 소주를 만드는 것이다. 허리가 잘록해 장구처럼 생긴 소주 꼬리가 마냥 신기한 다니엘. 소주 꼬리를 이용한 우리의 전통 증류법에선 밀 반죽으로 틈새를 막은 후 솥을 가열해 기화된 알코올 성분이 밖으로 새지 않고 찬물이 담긴 그릇 밑면에 맺혀 떨어지게 한다. 찬물이 들어갑니다. 양이 많이 나오게 하면은 소주가 거칠어요. 아. 그래서 똑똑똑똑똑똑 떨어질 정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주르륵 그렇게 막도 많이 나오면은 소주가 거칠어요. 아. 증류를 해서 얻는 삼해 소주의 양은 발효시킨 술의 3분의 1. 시간과 정성을 들인 수그러움이 비해 적은 양만 남아 더 귀한 술이 되는 것이 바로 삼해 소주다. 영광입니다. 정말 양반이 된 느낌이네요. 잘 마시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빚어 더디게 익히고 다시 불을 쐬어 얻어낸 술맛은 와. 아니 굉장히 깔끔한 맛이네요. 옛날 조상들이 어떻게 저 지금처럼 도수를 측정하는 기계가 없어요. 네네. 없는데 보통 옛날 조상들이 만들었던 것도 40도에서 50도 사이를 가장 마시기 좋고 술 진정한 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네. 천년의 세월을 품은 삼해주. 물 속에 가둔 불이 술잔에 담긴다. 이처럼 발효주로 소주를 만들듯 우리 술의 시작은 매한가지다. 쌀과 누룩과 물로 술을 빚어 배보자기로 걸으면 탁주가 되고 술독에 용수를 박아 위쪽 맑은 술만 떠내면 약주가 된다. 이 약주를 다시 불로 익히면 소주도 된다. 사람의 지혜와 기술이 더해져 각각 저마다의 술로 태어나는 것이다. 대전 광역시에 위치한 은진 송씨 가문의 고택 동춘당은 13대 종부 김정숙 명인이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양주를 빚는 공간이다. 이게 질도 안 하고 너무 대도 안 하고 너무 대면 또 물 먹은 게 없어가지고 안 뜨고 좀 지르면 시커멓게 썩 뜨고 이게 알맞게 반죽이 부실부실하게 돼야 누룩이 잘 떠요. 통밀이 아닌 밀가루로 반죽한 고급 누룩을 누룩 틀에 담아 한참을 디딘다. 발바닥 위로도 밟고 가생이는 동그라니까 잘 안 밟아질게 뒤꿈치로 밟아야 돼요. 꼭 잘 발려야 밟아야 누룩이 잘 떠. 꼭 밟아. 동춘당 종가에서는 삼복도 위에 누룩을 띄워 한 해 동안 사용한다. 오늘 1년 농사를 짓는 셈이다. 마무리 잘 나왔어요. 노모의 눈도장을 받은 누룩은 3-7일간 대청 마루에 널어 잘 띄었다가 볕에 말려 누룩 군내가 가시면 쓴다. 이를 누룩법제라 한다. 시루에 찐 술제떡을 술 밑으로 사용하는 것은 은진 송씨 가문의 내력. 술의 깨끗한 맛과 농후한 향을 위해서다. 쉽게 식으라고 이렇게 찢는 거예요. 쉽게 식고 물 보면 잘 부서지라고. 여기다 이렇게 고르고 대전광역시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동춘당 가양주의 기능 보유자 김정순 명인은 종가 살림을 도맡아온 종부다. 집안 어른들로부터 제사며 손님 접대에 쓰이는 의례 음식과 가정 비법이 담긴 술을 전수받았다.
제사 때, 잔치 때 기 한 날만 쓰지 저 술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귀한 날을 앞두고 빚은 술을 열흘 정도 익히면 밥알이 사가 밑술이 된다. 그러면 새로 고두밥을 지어 밑술과 섞는다. 넣은 데 겹쳐 넣는다. 덧넣는다 하여 덧술. 여기에도 가문의 비방 하나가 있다. 이 콩은 여름에 할 때만 넣지 봄가을에는 안 넣어도 돼요. 이거 여름에는 쉬지 말라고 예방법이에요. 이게. 술맛이 그릇되지 않게 가정 비법까지 더한 덧술에는 말린 국화를 넣는다. 국화주, 일명 황화주가 되는 것이다. 국화를 곡주에 우려 국화 향기가 가득 배게 하는 방식으로 화향 입주법이라 한다. 이제 철 따라서 가을에는 약간 싸줘야 되고 얇은 이불로 약간 싸줘야 되고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로 뜨뜻하게 싸줘야 되고 그래요. 사람들이 철 따라서 옷을 입듯이 저 술도 철 따라서 옷을 입혀야 돼요. 바람과 하늘에 청량함이 더해지는 계절. 온기 속에선 작고 노랗게 핀 들국화. 감국이 단맛을 내며 익어간다. 국화주는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마시는 세시주다. 높은 곳에 올라 가을을 즐기면서 마시던 술이다. 다니엘이 다시 동춘당을 찾았다. 이 맑은 술이 올라오는 거 보셔. 네. 맑은 술이 올라오죠 이렇게. 네. 삭은 술밥 아래로 노란 빛을 띤 술이 보인다. 대나무로 엮은 용술을 술독 안에 넣으면 용수 안에 갠 맑은 술, 국화주를 만나게 된다. 이 원리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이제 술이 차 있고 위에는 쌀이 지금 올라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용수를 이렇게 놓고 맑은 술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게. 제가 해드릴까요, 할머니? 이거요? 곡식으로 빚어 발효시킨 탁주가 맑은 술, 약주가 되는 순간 가문의 비법이 종부를 통해 귀한 술로 다시 태어난다. 제 조부께서요, 술을 잡숴보셔도 우리 술이 제일 맛이 좋으시다고. 네네. 우리 애들한테 잘 가르치라고 저한테 몇 번 부탁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아름다운 때를 저버릴 수 없어서 절기마다 가장 좋은 재료를 구해 빚던 술. 귀한 술은 마시는 사람도 예를 갖추게 한다. 한국에서는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좀 맑은 술만 올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이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성이 들어가 있고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많은 인내심 들어가니까 굉장히 귀한 술이라고 생각해요. 국화 향기를 머금은 술잔에 가을빛이 담겼다. 금강이 흐르는 백제의 고도 공주. 이성우 명인이 백일주에 쓸 솔잎을 따는 날이다. 와, 여기 솔잎이네요. 네, 전통적인 배례종 솔잎으로 술 담는 데는 아주 딱 좋죠. 자, 솔잎을 딸 때 이렇게 쏙쏙 뽑으면은 쏙쏙 예, 잘 뽑히거든요. 네. 예. 여름 솔잎을 마지막으로 가을 오미자, 설이 맞은 국화, 충남의 곡창지대에서 거둔 쌀과 찹쌀을 섞어 만든 누룩, 그리고 말려둔 봄 진달래까지. 진달래는 은은한 특이한 사계절 재료가 들어가서 발효되고 숙성되면서 맛과 향이 어우러지는 백일주가 탄생하는 거죠. 맵쌀로 담가 30일간 미리 익혀둔 밑술에 찹쌀로 덧술을 하고 철 따라 수확한 재료들을 버무리면 우리의 사계를 모두 담은 술이 된다. 오미자, 국화, 진달래, 솔잎. 어느 것 하나만 사용해도 국화주며 송엽주라며
버젓이 제 이름을 갖던 것들이 모두 합쳐져 만들어지는 술이 백일주인 것이다. 그렇게 또 70일, 항아리의 시간이 되어 산과 들이 내어준 재료가 모두 익었다. 와, 되게 달콤한 냄새. 예. 아, 대충 나중에 그 술 맛이 어떨지 대충 감이 와요. 향만 맡아도. 예, 예. 앙금이나 찌꺼기 없이 맑은 술을 뜨기 위해 창호지에 걸은 백일주는 하나의 과정을 더 남겨두고 있다. 예, 이렇게 불을 지필 때는 처음에는 좀 세게 지피고 그 다음에 술이 증류되는 상황에 따라서 불을 좀 낮춰서 설명하시 해서 은은하게 증류시켜야 하거든. 증류는 불순물을 걸러 술의 향미를 좋게 하고 알코올 도수를 높인다. 자칫 센 불로 끓이면 술에 탄내가 배기 때문에 소주를 내리는 사람의 불 조절 솜씨가 술의 향미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하고 싸움하기도 하고, 근데 정말 어떤 완전 귀한 하나의 술 종류가 나오니까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불과 치열하게 싸워 술 위에 술이라는 증류주가 된 백일주가 술상에 올랐다. 하지만 불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발현시켜서 쫙 이제 자기를 희생하는 느낌으로 이 귀한 술을 만들고 쫙 이제 사라지는 그런 미덕이라고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일의 정성으로 사계의 자연이 술잔에 녹았다.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와 함께 영국을 구성하는 연합왕국의 하나, 스코틀랜드. 18세기 들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만개하면서 북쪽의 아테네라고 불렸던 수도 에든버러는 매년 세계 최대의 공연 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전통 의상인 체크무늬 킬트, 백파이프와 함께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명물은 스카치 위스키. 16세기 초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상품화된 위스키를 내놓았다. 하지만 무겁게 매긴 세금 때문에 서양의 증류주 위스키 역시 가양주 형태로 발전해왔다. 위스키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스코틀랜드 전통 선술집 펍. 위스키를 찾는 어떤 손님의 입맛도 맞춰야 하는 것이 바텐더의 역할. 굉장히 오래 위스키도 이제 꺼내주시는 게 잔술을 내놓으며 한마디 덧붙인다. It's not compulsory, it's not forbidden. It's just if you find the whiskey a little bit too sharp, you can always add a little splash of water and see if it softens it. It's your dram. You have it the way that you want it. 바꿔 말하면 어떻게 마시든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훌륭하다는 자신감의 발로. 너무 라이트하지도 않고 너무 딜리킷하지도 않고 너무 스모키하지도 않은 딱 중간에 마신 것 같아요. So although we have a map that shows you where all the distilleries are geographically, we also have the flavor map. So down here we have very delicate, light, unpeated, maybe even triple distilled whiskies.
The further up this line we go, it gets a little bit oilier, a little bit more robust, until we're up at the big smoky guys. Bunahavn is one of the island distilleries. Some islands only have one legal distillery, some have two. Isla has nine with a tenth getting planned, so Isla's kind of like smoky whiskey meh. You'll love it. If you like whiskey, it's the lodestone. 기분 좋은 훈연향에 위스키를 빚는 섬, 아일레이. 아일레이는 스코틀랜드 서쪽에 있다. 섬의 규모는 한국의 강화도보다 조금 작다. 위스키 성지이자 증류의 요람이라 불리는 아일레이 섬에는 이른 아침부터 위스키 애주가들로 붐빈다. 이른바 증류소 투어. 스코틀랜드 전역의 위스키 증류소는 100여 곳. 그중 9개의 증류소가 이곳에 몰려 있어 위스키의 주조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양조장 투어의 백미는 시음. 진한 스모키 향의 위스키가 절로 찬사를 부른다. What actually got me here was really Lagavulin. I love Lagavulin whiskey. I have two bottles at home. I'm not a lover, but I love my boyfriend, and he loves it. So I'm a and I'm a whiskey lover for today. Hey baby, what's going on? 특유의 진한 스모키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긴 해도 아일레이가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위스키 산지인 것은 분명하다. 아일레이 특유의 독특한 풍미로 위스키 매니아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 섬이 갖는 천혜의 입지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이거 지금 바로 피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없었더라면 아일라 섬의 위스키도 없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츠가 있어야 위스키의 그 특별한 향, 그 특별한 맛이 바로 난다고 합니다. 이곳에선 피트를 태워 위스키 원료인 메가를 건조한다. 또한 섬을 뒤덮은 피트 때문에 물에도 피트 향이 배어 있다. 아일레이 위스키의 진한 스모키 향은 바로 이 때문이다. 거기에 위스키의 꽃향을 내는 헤더 역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처럼 위스키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아일레이에선 한 증류소에서 모든 공정을 마치는 몰트 위스키가 생산된다. And in here we a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sparging. So all that happens is we put in the ground up malt, the grist. 4.8 tons goes in here. So you get this like lovely sweet sugary liquid, we call it wort. 피트를 태워 훈연한 메가가 당화 과정을 거치면 다음 공정이 시작된다. So welcome to the tun room. That's this building here. This is where we're fermenting. This is where the magic happens. 알코올 발효가 시작되면서 서서히 위스키가 되어가는 것이다. Just have a little nose. You might just start to smell it. This is quite fresh. This has only been fermenting for 10 hours. So the sweet sugary wort comes in here. We add yeast. And then we leave it for 55 hours to ferment. Okay. 다음은 위스키 제조 과정의 핵심 증류. So this is what it's all about. We've got two wash stills here for the first distillation, two spirit stills here for the second distillation. 구리 증류기를 거친 위스키는 불순물이 제거돼 순도 높은 위스키가 된다. 증류 과정에서 위스키의 맛과 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증류 시간과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증류한 위스키는 숙성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떡갈나무로 만든 오크통, 캐스트에 담는다. 증류기에서 막 나온 증류주는 갖가지 향이 섞여 있다. 이것을 오크통에 3년 이상 잠재워 미숙한 향기들을 없애고
버번이나 와인을 담았던 오크통을 다시 사용해 위스키에 색다른 풍미와 색깔을 더한다. It becomes spirit in it a lot clearer. After about three films, it's almost clear. It starts off sherry color, ends up almost clear. To take it back out, to let the wood breathe, it puts the color back in and the flavor back into the wood. 따라서 위스키를 어떤 오크통에 담아 숙성하느냐에 따라 맛과 향은 천차만별. 숙성이 끝났을 때 갖게 될 풍미까지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마스터 블렌더의 역할이다. 아, 오케이. So you can have a nose of the cask. 와. Oh, that's amazing. You don't smell it like so the whiskey like right away, but like after 1 second, 2 seconds. It's actually okay. Because it's at cask strength. Mm-hmm. It's probably going to be sort of 50%+. Okay. Actually, the stronger alcohol holds on to the the flavors more. Mm-hmm. So. Okay. 시음 전 오크통 속에서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위스키의 향을 깨운다. Thank you. Okay. When I'm tasting in the warehouse, because it's quite cool in here, I'll just warm the spirit up my hand for. It's a couple of seconds just to help those flavors come out. Okay. 오크통 속에서 숙성된 위스키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맛과 향을 지니게 된다. Wow. That's my first time to drink whiskey right out of the barrel. It's amazing. Cask. Wow. 세계 위스키 시장은 몰트 위스키를 배합해 각각의 특징을 살린 블렌디드 위스키가 지배한다. 그래서 증류는 과학이고 블렌딩은 예술이라고도 한다. So I brought you some traditional Korean liquors to taste. So we have like several Korean liquors, very traditional ones, and they're usually made by rice. 마스터 블렌더에게 선보이는 우리 증류주 소주. Have a try. I hope you like it. 위스키 제조 과정과 흡사한 우리 소주에 대한 마스터 블렌더의 테이스팅이 끝나고 like a peach, soft peach, floral taste to it. Very clean and soft. If these kind of like traditional Korean liquors should become globalized, what do you think would be necessary for that? As you increase distribution and volumes increase, you don't sacrifice quality for that. You know, you keep the, you identify what makes your liquid taste so good. Right. Yeah. People who are kind of that more adventurous, kind of when it comes to drinking. Okay. And they're looking for some new flavors. Okay. And that to challenge themselves. Yeah. So again, something like this is like kind of. Flavor difference that kind of interests them and kind of stimulates them.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All the best for you. Thanks. Thank you. 우리 술의 새로운 맛을 찾는 모험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중심가 이곳에선 우리의 전통주를 칵테일로 만든다. 위스키나 브랜디, 진을 대신해 소주와 약주, 탁주를 과즙이나 시럽을 섞어 내놓는다. 분위기에 맞는 장식품을 더한 전통주 칵테일은 보는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전통주가 칵테일로 변신하면서 새로운 주방문이 써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정말 하나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정말 하나의 문화와 역사하고 우리가 즐기는 술 다 함께 들어간 그런 하나의 콘텐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 봤을 때는 충분히 세계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POP과 드라마를 잇는
한류 문화의 차세대 콘텐츠 전통주. 전통을 따르지만 틀에 얽매이지 않는 데다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가 또 있을까? 이기숙 명인이 빚는 술 역시 문화 콘텐츠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조선 3대 명주 중에 하나인 감옥노란 술을 제가 빚고 있고요. 붉은 빛에 맛이 깊으면서 달콤하고 다양한 한약재가 함유된 약용주 감옥노. 이 술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빚어놓은 1980년에 마지막으로 빚어놓은 술인데요. 술을 빚으면서 평양 특산주 감옥노는 한국전쟁 때 남아한 그녀의 부친에 의해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술 자체가 아버지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거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제서야 좀 알 수 있어서 공감하게 돼서 너무 감사할 일이죠. 전쟁의 포화를 뚫고 우리 땅의 터전을 잡은 감옥노다. 그런가 하면 새롭게 전통을 만들어가는 이들도 있다. 전통주 메카를 만들기 위해 강원도 홍천에 정착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이 외국 술도 좋은 게 많지만 우리 전통주도 조상님네들이 만들어놓은 거 그대로 잘 현대랑 접목해서 빚으면 외국의 비싸고 멋진 술 못지않은 그런 맛과 향과 여러 가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고 그 소마주에 체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막걸리 거르기에 도전한다. 옛날과는 달리 상점이나 주점에서만 전통주를 접해온 젊은이들에겐 생애 최초의 양조장 방문이다. 열심히 하네요. 홍천 양조장 투어가 진행되는 또 한 곳. 만들어진 지 갓 3년을 넘긴 신생 양조장이다. 이 양주는 이제 우리나라 전통 방식의 술이고요. 두 번 빚는다라는 뜻. 아, 이 홍천 한 지역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종류의 술이 있었구나. 또 이 술도 이렇게 좋구나라는 것과 똑같은 술도 서울에서 주점이나 이제 집에서 드실 때보다 실제로 여기 환경에서 술을 만드신 분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어떤 재료가 사용됐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술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제 술을 드시면 훨씬 더 감동이 크신 것 같아요. 정겨웠던 양조장 문화의 복원을 위해 그들은 지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충남 당진 면천엔 동네 사람들이 함께 술을 빚는 마을이 있다. 한 집안에 전해지던 진달래 술 두 견주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마을 사람들은 보존회를 만들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세상에 다시 두 견주를 내놓기까지는 6년이 걸렸다. 봄에 함께 딴 진달래를 여름에 함께 말려 가을에 함께 술을 빚고 겨울에 함께 마실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여자분께서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명맥이 단절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모든 이제 1인 체계가 상당히 이제 단절될 수 있고 위험성은 있지만은 이제 보존 단체가 마을 사람들이 누구나 술을 빚을 수 있는 두 견주를 빚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민들이 합심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두 견주가 이제 단절이 아닌 더 발전된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이렇게 복원된 두 견주는 또 한 번의 경사를 맞았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 건배주로 사용된 것이다. 그 후 두 견주는 평화주라는 별칭까지 얻었고 품절 대란을 겪었다. 닉슨과 마오쩌 등의 만찬에서 주목받은 중국의 마오타이처럼 우리의 전통주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
우리 술 교육기관을 찾은 다니엘. 전통주 연구가 박록담 선생을 만났다. 인사를 나눈 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약간 약국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었는데 엄청 많네요. 선생이 복원한 술들이 이력이 담긴 명찰을 붙인 채 늘어서 있다.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 때 600년 동안 네. 명문가나 부자집에서 빚어졌던 술들이에요. 만전현주, 그 다음에 연업주인가요? 연업주예요? 연엽주. 연엽주. 한국 술은 쌀, 누름, 물 갖고 빚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재료에서는 좋은 향이 없어요. 좋은 냄새가. 근데 술이 돼지니까 이제 원료에는 없었던 전혀 다른 꽃향, 과실향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됐고 이 술 빚는 작업을 재현하는 작업을 계속하게 됐죠. 처음엔 전국의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당시만 해도 밀주였던 우리 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 전수자가 사라진다는 생각에 더 많은 가양주 발굴에 나섰다. 마침내 133종의 가양주를 세상 밖으로 불러냈고 고문원에 갇혀있던 전통주 850종도 복원했다.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던 길.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술 빚을 쌀을 사들이고 갖가지 누룩을 빚어 과실향과 꽃향기가 나는 술을 빚었다. 그런 그의 인생 역정은 전통주 복원의 초석이 됐고 그는 전통주 대중화의 독보적인 인물로 남았다. 최근 그가 복원 중인 술은 백향주. 다니엘이 그 여정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금 책으로 다 여기서 기록을 보시고 만드시잖아요. 이걸로만 복원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사실 한 번도 그 맛을 못 보셨을 텐데 어떤 그렇죠. 맛이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실 텐데 저도 그때 당시 술은 안 마셔봤고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답은 술 이름에서 찾을 수 있어요. 복원이나 재현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네네. 근거를 찾으면 되죠. 네. 그렇죠? 그 술 이름에 들어있어요. 네. 이 이름에. 술 이름이 백자란 말이죠. 네. 그 향기향자. 여러 가지 향기가 있는 술이다. 그 뜻이니까 실제로 100가지 향기가 날 수는 없죠. 그러나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는 뜻이에요. 향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난다는 뜻이니까 그 술이 완성됐을 때 정말 다른 술에 비해서 향기가 풍부하고 마셨을 때도 숙취가 없고 마시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으면 아, 이 술은 재현에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술 이름에서 얻어낸 단서대로 술의 맛과 향, 색깔이 나와야만 복원 성공. 많은 향을 지닌 백향주 복원이 시작됐다. 빨리. 네. 네 빨리. 가운데로 보면 돼요. 네. 빨리 더 많이. 물이 식기 전 서둘러 익반죽을 한다. 그래서 가급 지금 쌀가루를 똑같이 길라면 물이 항상 끓고 있는 상태에서 투입이 되죠. 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덩어리 져 있는 하얀 쌀가루가 보여. 익으면 투명해야 되는데 하얗거든요. 이건 이제 뜨거운 물이 골고루 안 가서 이 쌀가루가 안 익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많아질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쌀이 안 삭기 때문에 그래요. 당화가 돼야 되는데 생쌀이 돼지면 당화가 잘 안 되거든요. 선생이 백향주를 복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술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를 복기했다. 누룩을 쓰는 방식도 그랬다. 누룩을 적게 넣으면 술 빚는 작업은 힘들지만 향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좋은 네네. 술을 얻기 위해서 향이 좋은 술을 얻기 위해서 누룩을 이렇게 최소화했습니다. 네네. 쉽지 않은 길을 가는 데엔 더 많은 수고로움이 뒤따르는 법. 그 끝에야 좋은 술이 나온다. 아까 제일 처음에 저 기록에 네네. 뭐라고 그랬어요?
주방 중극풍 그랬거든요. 주방은 술 빚는 법을 얘기해요. 네네. 술 빚는 방법 중에 제일 상품의 술이라는 뜻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술은 쉽게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독일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독일말로 Gut Ding braucht Weile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좋은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술 빚는 작업은 기다림의 반복이다. 지금처럼 밑술로 시작해 술이 익으면 더 술을 더하고 다시 술이 익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술이 다 익어 양이 너무 많아 줄어들면 한 번 더 더 술을 추가해 익기를 기다린다. 이건 해본 지가 10년도 넘은 술이니까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 술이 끓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담아놓은 그대로. 그리고 나중에 위에 표면에 전부 곰팡이 피고 오염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신냄새, 부패치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해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다 밖으로 넘어요. 거의 30%도 안 남고 다 밖으로 오가있더라고요. 왜 넘치는지는 이유는 알았어요. 쌀가루가 골고루 안 익으면 넘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술들은 실패율이 1차적으로 높으니까 맥이 끊어진 거죠. 전통주 복원에 있어 독보적인 선생에게도 백향주는 쉽지 않은 술이다. 밑술이 익는 동안에도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렇게 밑술이 익으면 다시 덧술 작업을 한다. 선생이 처음 술을 빚기 시작했을 때 접한 밀주에선 늘 퀴퀴한 누룩 냄새가 났다. 단속을 피해 빨리 숙성시켜 감춰야 하다 보니 많은 누룩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거부감을 주는 술을 세상에 내놓을 순 없었다. 선생은 최대한 누룩을 적게 써서 곡향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고 지금껏 그 방식을 고수하며 술을 만든다. 술을 빚는 작업 중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났다. 이제 누룩이, 시간이 술을 만들어낼 차례다. 1907년 조선 총독부는 주세법을 제정했다. 중과세 때문에 가양주는 밀주가 됐고 1916년 더욱 강화된 주세령과 극심해지는 쌀 수탈로 술을 빚을 수 없었다. 우리 술이 사라진 그 자리는 일본 술로 채워졌다. 그렇게 사라져간 우리 술들을 복원하는 작업이 주류 회사들 사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고서에 등장하는 전통주를 발굴, 복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 기업의 연구소. 과학을 전공한 연구원들에게도 주방문 속 선조들의 지혜는 그저 놀라울 뿐이다. 대부분 이제 쌀을 씻으면서 물을 버리고 그걸 가지고 떡을 짓는다 해서 밥을 짓는데 문헌을 보면 쌀을 밤새도록 둔다는 거예요. 맨날 며칠 동안.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거의 썩는 건데 야 썩은 쌀을 불리면서 썩히는 동안 이상 썩은 내가 나는데 이걸 갖고 무슨 술이 든다는 거지? 근데 그대로 한번 따라를 해봤는데 그 썩은 내가 술이 발효되면서 다른 향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와 이런 향이 나는구나 술에서. 그걸 제일 정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제법이었었어요. 아 선수들은 이게 정말 이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구나. 옛것의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 그 신념으로 복원 사업에 참여했다. 또한 전통주 고유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누룩도 다른 모양, 다른 온도로 빚어가며 최적의 방식을 찾았다. 추운 북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누룩이 두꺼운 것이 특징이고요.
덥고 습한 남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누룩을 얇게 디뎌서 그 누룩하는 발효 과정 동안에 썩지 않도록 얇게 빚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서에 남겨진 한 줄을 단서로 누룩을 딛고 그 누룩으로 전통주를 만들기 시작해 절기마다 마시던 시절주를 처음 복원했고 지금껏 쉽게 볼 수 없었던 20여 가지의 귀한 술들을 복원할 수 있었다. 저녁 무렵의 서울 중심가. 서울의 전통 식문화를 체험하는 미식 투어에 참가한 외국인들. 골목골목 도보 여행을 하며 전문가로부터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짧은 여정. 그 중엔 전통주 명인 투어가 단연 인기 만점이다. 가양주를 맛보며 술 빚는 명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이지만 우리 문화를 배우려는 의욕이 대단하다. 그들의 진지함에 투어의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제 스승님은 어머니입니다. So his teacher. 어머니는 그 우리의 어머니. Mom's grandparents. 그렇게 해서 수없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Yeah, the alcohol is linked to the history of the country, South Korea, and it was a really good experience to know about this and to drink different drinks, knowing the history of your mother and the tradition was very, very good. 3시간 남짓 서울 전통 미식 투어의 마지막 일정만이 남았다. 과거 우리는 술을 밥과 함께 즐겼고 밥상에 오르는 술을 반주라 했다. 특별한 안주 없이 밥상 위에 찬들로 대신하다 보니 술은 그저 식사를 거드는 정도. 덕분에 과음을 피할 수 있었다. So anyway, so this is like the traditional green liquor on ice. I know, I thought it was by age. Yeah. 전통주 하나로 관광이 시작되고 또 궁합이 맞는 한식을 이끌어냈다. It's very nice. Yeah. Different alcohol, different food from what we experience in other countries. So, yeah, it's really, really good. I've never liked this before, actually. This is really unique. And especially having this served so chilled with the ice. Yeah, very unique. 사실 외국 입장에서는 그런 좀 더 일찍 알고 싶다는 마음도 좀 들었거든요. 지금 10년 되는데 10년 만에 그런 재미있는 문화를 알게 됐잖아요. 각기 다른 전통들이 짝을 이루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새로운 평가를 얻는다. Essa bebida aqui se chama makgeolli. É uma bebida coreana feita à base de arroz. É muito gostoso porque é leve de beber. Você não sente descer muito rasgando, né? Muito gostoso e tem de vários tipos diferentes, vários gostos diferentes, né? Tem de fruta, tem mais doce, menos doce. É a minha bebida coreana favorita. Que álcool tan refrescante. Acabo de probar el vino coreano y realmente es un vino bastante peculiar. No se consume normalmente y posee un sabor bastante suave, dulce y frutoso. Muy recomendable. Iš tikrųjų, labai geras skonis. Gal reikėtų parvežti šitą fainą gėrimą į Lietuvą. Korinka chawal bhai bahut halka hai, bahut meetha bhi hai, halka sa. Aur mujhe to ye yakeen hai ki hum Indian logon ko bahut pasand aayega. Try kijiye. So wie Deutschland berühmt für Bier ist, sollte Korea auch berühmt für seine traditionellen alkoholischen Getränke werden. Fighting. 다시 전통주 연구소를 찾은 다니엘. 아,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네. 우리 백양주 어떻게 됐나요?
아, 우리 백향주. 네, 우리 백향주. 우리 백향주 잘 익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앉아. 네. 설레는 마음으로 고이 모셔둔 백향주 술독을 연다. 어, 기대됩니다. 술을 거르지 않았는데도 맑은 잣대. 네. 냄새 맡아봐요. 무슨 냄새? 쌀알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술 빚는 공정에는 문제없이 잘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이른 때지만 반가운 마음에 술부터 뜬다. 거짓말 못해 배까지 향이 난다는 술을 시음할 차례. 그 향의 느낌하고 술 맛의 느낌을 이제 비교해봐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향은 약간 좀 달콤한 향이 확실히 났던 것 같은데 맛을 보니까 약간 좀 떫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떫은 맛도 있고 신맛도 느껴지죠. 네네. 그렇죠. 이게 이제 서로 맛들이 어우러지질 않고 따로따로 넣는 거예요. 이제 발효가 끝나니까. 아, 네네.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만 숙성이 됐지면 지금보다는 향이 더 복잡해질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향이 좀 단순해. 술 맛이 어물기엔 숙성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 개인적으로 이제 전문가로서 몇 프로 정도 만족하시나요? 이거 지금 맛을 보면서. 만족도는 6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냥 지금 보면 이 술 색깔이 네. 아주 투명하지는 않죠. 네. 훨씬 더 투명해야 되거든요. 네. 복원의 완벽을 기해온 선생에겐 아직 직성이 풀리지 않는 수준. 전통주를 제대로 재현하기란 역시 녹록지 않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뭐 막걸리나 다른 어떤 소주 종류 뭐 청주, 닭주 이런 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항상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사람이 거기까지 생각했을까? 어떻게 이런 거 발명했을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사라진 술을 하면서 나는 더 절실하게 느껴요. 그쵸? 그걸. 네, 네, 네. 술 빚었던 사람들이 전부 가정주부였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가정주부들의 술 빚는 기술을 보면 가공학, 발효학, 미술, 미생물학, 저장학까지 다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 술 빚는 것을 했어요. 네네. 그걸 보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원리를 알았지?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막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네네, 맞아요.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윗대의 술 빚는 기술은 실로 대단해서 자연이 허락한 것으로만 술을 담갔다. 다른 첨가물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도 오랜 시간 체득한 기술과 경험으로 통달한 듯 술을 빚었다. 오랜 지혜와 정성이 담긴 주방문 속 술들이 툭툭하게 때론 맑게 자태를 드러낸다. 그 술에 지금의 진한 삶이 담기고 이야기가 깃들며 새로운 주방문이 쓰인다. 처음 주방문이 쓰인 그때로부터 또 그만큼의 세월이 흐르고 흐른 뒤에도 술은 빚어지고 익어갈 것이다.